예, 안녕하십니까. 배고남 한 대표입니다. 지금 새벽 6시입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그 전남 신안군 아패도라는 곳입니다. 아패도. 지금은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멀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그 발전기를 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은 그리 한번 출장을, 새벽길을 도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휴게소 오면 우동 아니면 라면입니다. 오늘은 우동을 먹어봐야 되겠네요. 단무지가 아직 안 들어왔나 봅니다. 단무지가 없네요, 오늘은. 그래도 우동엔 역시 고춧가루 아니겠습니까? 한번 먹어보죠. 끝입니다. 커피. 커피 하나 사러 가죠. 예, 배를 다 채웠으니 이제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아패도까지 아마 한 1시간? 군산에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사이 정도 걸릴 겁니다. 도착하기 전에 아패도가 그 목포 바로 가기 전이거든요. 도착하기 전에 또 다시 영상을 찍어서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패도로 들어가는 이제 아패대교를 건너갈 건데, 아패도는 말 그대로 예전에 섬이었죠. 2008년에 아패대교가 건설돼서 왕건대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대중대교, 그 다음에 천사대교, 이렇게 순서대로 그 개통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신안군의 그 중심 섬이 됐습니다. 이게 앞에 대교가 보이네요. 해도를 통해서 얼마 전에 그 천사대교 개통하면서 신안군에 있는 각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죠. 저도 몇 년 만에 들어가 보네요. 그런 아이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지금은 다리로, 예전에는 북항에서 배를 타고 섬에 다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다리를 건너가서 여기서 통한 그 연료교를 통해서 신안군의 크고 작은 여러 섬들에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 섬 여행의 관문이죠, 아패도가. 앞에 대교를 건너서 앞에 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목포 북항이, 북항 전경이 보입니다. 북항 이쪽 그 조선소 있는 다리 쪽이고요. 저리 더 나가면 이제 목포 대교가 있죠. 이따 현장에서 다시 또 뵙죠. 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읍 가룡항입니다.
가룡 선착장이죠. 가룡항 여객선 터미널. 아마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 여객선 터미널이 여객선이 많이 왔을 겁니다. 북한에서. 근데 지금 이제 다리 생기고 여기서는 아마 다른 작은 섬들로 가는 배들이 기차 가는 곳이겠죠. 아, 제가 볼 때는 저 멀리 있는 저거 같죠? 아, 예, 베이라이너 아마 저거인 것 같습니다. 선주님께 전화를 해서 전화를 드려서 한번 발전기를 한번 보러 배를 타고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오늘도 일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에서 다시 영상을 또 찍어보죠. 한다 디젤 발전기입니다. 아, 2기통짜리고 아, 선을 다 죽여놨다는데 한번 살펴보죠. 벨트 조정 뭐 겉보기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다른 라인 여기 이제 물 라인이고 전원하고 살아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벨트 조정을 하고 한번 시동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릴 수 있겠네요. 어, 이 자리가 연료 유수분리가 있던 자리인데 유수분리 필터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연료 펌프 연료 호스도 구멍이 나서 애 좀 먹었고요. 테이핑 해놨는데 임시방편입니다. 연료가 안 올라오는 상태고 나머지는 시동도 잘 걸리고 물도 잘 나오고 엔진은 잘 유지되네요. 전압도 잘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배터리를 새로 달고 엔진 소모품을 다 바꿔주고 하면 발전기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는 발전기를 왜 죽여놨을까요? 의문이네요. 마무리하고 필요한 부품을 싹 샘플을 뜯어가죠. 그래서 다시 준비해서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힘드네요. 바다에서 일할 때는 항상 힘들고 그 다음에 장시간 일하고 나오면 이제 육지멀미가 시작됩니다. 올라가면서 좀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아, 올라갈 때는 앞에 대교 쪽 말고 이쪽 그 부안 쪽으로 부안공항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순신 대교를 통해서 정말 미안하다! 올라가야겠습니다. 이때도 그쪽으로 왔으면 좀 더 빨리 왔었을 텐데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바람
바람이 조금 불어서 그렇지. 따뜻하고 좋은 날씨입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